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있네, 실. 언박싱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아예 뜯질 않았어요. 네, 이 빌트록스가 제가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외관이 보니까 이쁘던데. 제일, 뭐야. 품질 보증서, 아. QC 통과됐다는 거 하고, 네. 설명서, 그리고, 보증서.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같은데? 아, 케이스. 이 케이스가 캐논 케이스랑 비슷한데 약간 질이 떨어지는 케이스. 안 무겁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무겁고, 네,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생각보다 안 무겁고, 그리고 뭐라 그러지? 이 저기 후드도 별로 안 좋다는 그런 평이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들리나요? 예. A로 가기 전까지 A로 하니까 딱 되고, 그렇죠? A로 이렇게 체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지금 찍고 있는 걸로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23mm거든요. 23mm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무게가 비슷해 보이는데 느낌이? 기분 탓인가? 새 거라서? 무겁네. 무거워. 이건 23mm인데, 이건 가볍고, 이거는 가벼워요. 가볍고, 이거는 무겁고, 한 손으로 들기는 좀 무거워요, 확실히. 어떨지
근데 빌트럭스 거가 뒤가 안 맞네. 후지 거랑 다른가? 왜안 맞지? 체결이 잘안 돼. 뒷뚜껑이 희한하네. 근데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이 정도면 준수한 거네. 준수합니다, 여러분. 준수해요.